집에 그만 가. 야! 야 너 뭐야! 내려놔! 이러고 집 믿겠냐? 감사합니다! 나다! 사시기! 뭐? 안 보이겠지만 나 지금 무릎 꿇었다. 내가 무조건 잘못했다. 남아 이러는 낙장 불이를 했는데 이랬다가 저랬다가 말 바꾼 것도 미안하고 주제 파악 못하고 성질 낸 것도 미안하다. 용서해 주라! 난 얄팍한 수법으로 내 화가 풀릴 거라고. 주변에 누구 있니? 아무도 없는데. 야, 아니 너 왜 이러는데? 너 아직 멀었어. 멀어도 한참 멀었어. 자식아, 자식 왔어? 어? 어? 야, 소리 나지 안 맞겠지? 저기 그게 피아노 시작한 거 어머니한테 말씀드리는 게 어때? 좋아하실 것 같아. 싫어. 알면 기대하실 거고 그럼 나 부담돼서 망칠 수도 있어. 야, 그래도 그 가자. 어. 이대로면 너랑 나 무대에서 개쪽도 하는 거 안 봐도 그거야. 난 망신당하기 싫어. 특히 저 서진복 앞에서 망신당하는 건 아주 아주 끔찍해. 협박하는 거냐? 고맙다 정찬씨. 근데 내 예정을 생각해서 5분만 더 기다려준다. 딱 5분만. 일정이란 말 쓸 정도로 오래된 사이는 아니잖아 우리. 자식아, 전화는 왜 안 받고 한 수도 안 떨어지고 지켜주겠다며. 그래서 보고 싶었냐? 막 그립고 그랬어? 아니, 털끝 만지도 참새 눈물 만지도 안 그랬어 전혀. 내가 발라줄까? 뭐야, 변태같이. 정신 차려. 어제만큼 힘이 돼. 그러면 너는 아버지한테 인정받을 수 있어. 운 좋으면 그분한테 밝게 보일 수도 있어. 그럼 억울하지 않겠어? 너 말고 내가 발탁되면? 뭐 열은 좀 받겠지만 억울하진 않을 것 같아. 말했잖아, 내가 너 인정한다니까. 그러니까 전에 했던 말 꼭 지켜라. 입상하면 피아노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는 거다. 응. 내가 장담하는데 아마 콩쿨이 끝나면 넌 이렇게 웃게 될 거다. 내가 꼭 그렇게 만들어줄게.